이게 뭐냐? 도? 도를 우리말로 하면 뭐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길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길이 뭔가요? 길이? 길이 뭘 상징하나요, 지금? 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길이다, 그럼 the way.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인생의 뭐, 삶의 뭐, 방법 또는 삶의 도리.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배우셨기 때문에, 주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죠? 주나라 역사 속에서는, 이제, 천명 사상을 대체한 거죠. 그러면 천명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가 길인가요? 누가 길이에요? 왕이 길이죠. 왕이 길이에요. 왕이 길이고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요. 그럼 주나라 말고 상나라 시대의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거는 뭐였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 상나라 때. 예, 점이죠? 점을 쳐서 그게 신의 계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냥 신이 점을 친 대로, 점괘가 나온 대로 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주역 강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역이나 이런 원리들, 이런 이제 주역은 뭐 어떻게 보면 통계학인데, 근데 이제 주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때 뭔가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필요할 때, 주나라 이전에, 이제 상나라 때는, 뭐, 주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점을 칩니다. 점을 치고, 주나라가 되면, 이제, 상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대안으로 천명사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나라 초기에는, 이제, 하늘의 뜻인데, 천명, 하늘의 명령. 그럼 누가 하늘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흐르는 침묵은? 다시요. 누가 하늘의 천명을 받습니까?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아니죠. 천명은 인간이 덕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덕은 오늘날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쓰는 언어로 이제 치환을 시키면 인격,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개인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덕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뭐죠?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 이렇게 대치시켜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천명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다. 이게 이제 주나라가 이제 은나라를 무너뜨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었거든요. 요거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 천명사상을 세운 사람이 주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다 지금 감각들이 주공이라고 그랬어요. 주공이 되게 그 중요한 인물이죠. 주나라의 어떤 기틀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왔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이 도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간 거냐면, 그래도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천명, 아, 우리 임금은 덕을 가지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춘추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잖아요?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니까 이 천명사상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무슨 하늘의 뜻이 저렇게 약한 사람에 가 있어? 또는 저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 보니까 덕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주왕실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왕실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기준이. 그전에는 주왕실 때까지도 하늘의 뜻이니까 대충 이제 그때도 점을 쳤으니까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늘의 뜻을 의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삶의 윤리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됐어요. 근데 이 하늘의 뜻이라는 게 너무 이제 객관성이 없는 거죠. 객관적이 없어지고 너무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하늘의 뜻에 대한 사람들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는 하늘이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천도에 대한 천명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의로 이제 사람의 도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한 거예요. 이건 하늘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세상에 관한 도리를 제시하는데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에 의지해서 어떤 도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러면 공자님은 뭐를 통해서 도를 제시했나요? 공자님의 기준이 뭔가요? 공자님의 기준. 뭐죠? 사람마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자님의 생각에, 공자님의 사고에 조금 더 근접하려면 인이 아니라 인이라고 말하자면 따뜻함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훨씬 공자님의 생각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뭘 본 거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롭죠. 인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함으로 어때요? 세상을 이제 세상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노자는요? 노자도 역시 도를 말해요. 노자도 역시 도를 말하는데 노자의 도의 그 기준이 뭔가요? 자연이죠. 자연의 질서를 보니까 자연에도 뭔가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도 뭔가 그냥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연은 나름대로 사시사철이 있고 특별히 노자가 좋아하는 거는 물인데 상선약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높은 선은 귀한 선은 물과 같다. 쉽게 말하면 도는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의 물을 보면서 아 이렇게 자연의 도라는 것은 저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는구나. 그러면서 천하 만물을 이롭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낮은 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겸허해지고. 사람이 자기를 비우고 허정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비우고 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세상이 또 조화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공자님이 본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따뜻한 마음 있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따뜻한 마음을 그것을 뭘로 이제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따뜻함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뭔가요? 그게 예절이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따뜻함을 끄집어내려면 예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예절 없이 대하면 나도 어떻게 대해요? 예절 없이 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따뜻함이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강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막 폭력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뭘 얘기한 거냐면 아 예절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 가운데는 따뜻함을 잡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설명이 나왔으니까 진행을 시켜보면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따뜻함이 있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차가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따뜻한 사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 있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예의 있게 한다는 거는 예전처럼 뭐 격식을 갖추는 그런 건 아니죠. 오늘날에도 예절이라는 거는 두 사람만 있어도 예의는 필요한 겁니다. 혼자 있으면 예의가 필요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만. 근데 이제 성인은 또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다지잖아. 그걸 신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예절이 필요 없죠. 그냥 남이 안 보니까. 근데 두 사람만 존재해도 예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을 따뜻한 사람, 인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녀를 예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예로 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하고 비슷하겠죠. 굳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 아이를 그 아이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그렇죠? 그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주면. 이 아이는 누군가 내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인정을 받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따뜻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자님이 봤던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형식적인 사람이고 되게
딱딱한 분이고 뭐 공자왈 맹자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포장한 공자고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자기 어떤 위치를 확인받기 위해서 예절이라는 것으로 강요를 하면서 딱딱한 예절, 그렇죠? 그래서 질서를 위한 예절,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불러내기 위한 예절이 아니라 딱딱한 예절, 그래서 형식, 어떤 유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자님을 활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절을 얘기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절을 얘기한다면 어떤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니? 너는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니? 너는 예절도 몰라. 예절도 모르는 놈이 밥은 먹어서 뭐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아이의 상태를 공자님이 원래 얘기했던 그런 마음의 따뜻함을 끄집어내기 위한 예의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따뜻함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를 지켜라. 그래서 공자님의 한계는 여기서 또 공자님의 한계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공자님의 한계는 어차피 공자님은 어쩔 수 없이 당대의 그런 사고, 당대의 세계관에 붙들려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당대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왕이 있고, 그죠? 경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는 이런 위계질서의 세상을 전제로 가지고 있어요, 이 공자님은. 그래서 공자님은 이 예의 세계, 이 질서 있는 세계를 존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귀족편 아니야? 또는 뭐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오히려 이롭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은 늘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공자를 한결같이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이거든요. 지금 시진핑이 이용하는 것처럼 한결같이 권력자들이 공자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공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한 세계, 우리는 이제 그런 신분 계급 그 전제 속에 있는 공자 말고 공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두 아들하고 아버지가 부자지간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자집에 싸우나 가지고 재판장이 왔어요. 이제 관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괘씸한 놈이죠? 그러면 보통의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 고대 세계라고 하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만약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금 관리예요? 자식하고 아들이 왔어요. 자식하고 아들이 왔는데 이 자식하고 아들이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하여튼 뭔 문제로?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방에 가둬놓고 비비지 않았어요. 그건 공자님이가. 그건 공자님.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공자님 해결 방식이에요? 공자님 해결 방식.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딱딱한 공자를 배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저런 부모가 아무리 자기한테 섭섭해 했기로서니 부모한테 반항을 하고 그 문제 가지고 법정까지 와? 저놈 당장 죽여라.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야. 이게 보통의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는 전부 어떤 거예요? 사실은 공자의 의도하고는 멀어요. 공자님은 그 둘을 3개월 동안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이거 딱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둘이 3개월 정도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풀어지겠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아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풀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바라본 이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의 방식이 통하려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공자님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인간적인 허물도 많이 있고 어떨 때는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떨 때 보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말에 모순이 되는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막 감정 표현도 굉장히 아주 이분이 억제되게 감정 표현을 막 누른 분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신 분이고 대화도 아주 편안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공자님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딱딱한 공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래 공자님은 그렇게 딱딱한 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을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문학 가운데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그 부분을 유독 공자를 끌어와서 그 부분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공자 생각하면 아우 잔소리꾼 또는 뭐 딱딱한 꼰대, 그렇죠? 꼰대 늘 뭐라고 얘기하는 가르치려고 드는 어떤 그런 윗사람 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원래 공자님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거는 공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는 천명이 아닌 인도, 사람의 길. 그런데 공자님은 그래서 이제 천과 하늘과 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도와 덕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원래의 개념은 이 덕은 제사장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덕이라고 하는데 그 덕을 이제는 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따뜻함이 개인적으로 잘 드러난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덕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도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덕 있는 분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덕 있는 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덕 있는 분.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독의 공자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따뜻함. 노자는 자연에서 찾았다.